지금부터 2024학년도 제1학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바다우 한나라호의 원양항해 실습 출항식 행사를 거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 외민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열과 호국 연맹 및 순직 선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내 외빈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실습선 운항명령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먼저 한바다호 운항명령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운항명령서 한바다호 선장교수 이윤석. 2024학년도 1학기 원양항의 실습을 위해 실습선 한바다호 출항을 명함. 2024년 5월 1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류동근. 이어서 한나라호 운항명령서 전달이 있겠습니다. 운항명령서 한나라호 선장 교수 강민균. 2024학년도 1학기 원양항의 실습을 위해 실습선 한나라호 출항을 명함. 2024년 5월 16일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류동근. 다음은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대학교 총장 유동근입니다. 세계로 출항을 나서는 회사대학 실습생들을 환청하기 위해서 참석해주신 학부모님 그리고 학내 구성원 여러분, 또한 우리 학생들이 건설적인 미래 비전을 세울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여러 교수님들과 회계 교육원을 비롯한 두 실습선의 선기관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실습선 원양항의 출항식은 참 의미가 깊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원양항의 실습은 단순한 교육과정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대학의 성장과 더불어 국립한국해양대학교의 정체성과 국제적 위상을 제공시키는 데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원양항의 실습은 우리 대학을 대표하는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이 최초로 보유한 실습선 만도호에 이어서 한바다호, 오늘 한나라호의 이름까지 우리 대학의 성장과 함께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뿌리 깊은 행사이기도 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양 시소선은 6월 14일까지 한 달간 세계 곳곳을 누비며 경험을 쌓을 예정입니다. 한바다호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으로, 한나라호는 필리핀, 일본, 중국으로 항해를 나서게 됩니다. 원양항의 실습은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하지만 항해 실습은 학생 여러분이 꿈과 희망의 항로를 설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활약 중인 동문 선배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마주하다 보면 분명 큰 자부심을 얻고 또 세상을 새롭게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쪼록 바다처럼 넓은 시야와 마음을 갖고 세상의 어떤 풍랑도 헤쳐나갈 수 있는 포연지기를 일러오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해외에서 여러분이 활동하는 그 모습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꿈과 미래를 펼쳐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해외에 나가면 대한민국을 대표합니다. 항해 실습 기간 중 항상 안전에 임해주시고 모든 활동에 신중히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승선자 모두의 안전과 순항을 기원합니다. 건강히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실습선을 대표하여 한바다호 윤석 선장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본부처장님, 회사대학장님, 대기교육원 원장님, 학내 교수님,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주민 여러분, 학부모님,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더해지는 생명의 계절, 활력이 더해지자 가정일학 5월에 2024학년도 1학기 원양항의 수상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대표해서 먼저 전달해드립니다. 2024년 1학기 원양항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는 코로나19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코로나 이전 한국 해양대학이 달렸던 그 길을 다시 한번 탈구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대학 정책에 한국 해양대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제고하며 구체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학이라는 걸 지금부터 원양항을 통해서 되게 똑똑하게 정확하게 정부에 보여줍니다. 이처럼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원양항이가 학생들을 포함해서 대학에 새롭게 대학이 되는 기린길로 삼을 수 있도록 전당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번 원양항에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먼저 고마운 말씀을 먼저 전달해 주실게 힘들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실습선은 다양한 구성원이 많이 존재합니다. 중에서 9명이 근무하는 조교들의 근무 여건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 열악한 조교 근무 여건을 시청자님께서 담대하게 개선해 주시도록 이번에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인사대 학사님께서 발전을 좀 마련 16년생 센터장님께서 학생들에게 간단한 일을 듣지는 않았습니다만 부산 본사 지회에서 간단한 일을 학생들에게 충분히 간단하게 지원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대기교육원 원장님과 담당자 여러분께서 원학훈련 준비에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박수 한번 도와주신 총장님 그리고 모든 분들께 감사 한번 인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자, 수상식을 답습하기 위해서 한바다호 선장님이라기 때문에 이야기는 한바다호 선장님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선장님께서 일정을 다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한 나라오는 이곳 부산을 수상을 해서 곧바로 필리핀의 마닐라, 일본의 나가사키, 중국의 대련을 순차적으로 지향하는 5,300마일의 항해를 시작합니다. 한 바다호는 이곳을 출항하자마자 우리 교민이 가장 많은 베트남의 다낭에 지향을 하고요. 우리 동문들이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지향해서 순차적으로 필리핀의 트윈센터를 방문하는 약 1,000마일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항해만 하는 게 아니고 국제적 조류, 해양대학과의 응원한 조류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한 나라오는 필리핀 해양대학,
개념 회사 대학을 방문해서 우리 대학단의 국제 교류를 증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다가오는 자산운자 해양대학, 남한자 회사 대학을 방문해서 국제 교류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의소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 여러분, 여러분들은 AI 시대의 친환경 전량 선박의 주인공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번 원양항을 통해서 바닷길에 관한 중요성, 경외심도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선배 회계사님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답습하면서 그들의 위대함과 고마움도 한번 새기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제주 남방, 남중국해는 지금도 일본, 필리핀, 베트남, 대만, 중국 등이 끊임없이 영토 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양 생명체입니다. 가라앉은 처전으로 살아가야 될 여러분에게는 이번 기회가 글로벌 해양 리더로서 성장하는데 국가 간의 마찰이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곳을 직접 경영하면서 많은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 믿어오고 있습니다. 학부형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 든든하게, 늠름하게 잘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처음 올라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던 수생들이 이제 3항사, 3기사를 맡겨놔도 할 수 있을 만큼 역량이 올라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맡겨두신 만큼 저희가 지금 사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가족으로 다시 보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 나라와 한 바다 순으로 긴 백호동 소리와 우리는 출항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실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주도 또는 많은 지원을 해주시면 제가 더 안전하게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본 꽃다발은 원양항의 출항식을 위하여 총동창회에서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총동창회장님께서는 사정상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실습선 부상항해를 지원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꽃다발은 각 실습선 선기장님 및 학생 대표에게 주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학년도 제1학기 국립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한 바다오 한 나라오의 원양항의 출항식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각 실습선 앞에서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맨더레이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원양항의 출항은 한 나라오가 선임선박으로 우선 출항이니 외비분들께서는 기표한 한 나라오로 이동하시어 한 나라오의 안전항해를 기원하는 맨더레이 행사에 자유롭합니다.
감사합니다.